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자만수만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이제 정직원을 노리는 계약직 MC 신민철. 이제 술보다 음악과 글을 더 사랑하겠다고 다짐한 남자 강백수. 올해도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질 숙성된 전문가 강민혁입니다. 와, 아, 뭐 날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정말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느낌이라 네. 마음도 갑자기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오랜만에 전원 긴팔 옷으로 인사를 드리네요. 네, 그러게요. 아, 진짜 그래도 이제 한창 더웠을 때, 그리고 막 태풍도 오고 막 그래서 굉장히 좀 싱숭생숭하고 걱정도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취준생 여러분들이 이런 날씨 속에서 또 준비하려면 그래도 조금은 좀 여유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공부하기 좋은 날씨죠. 그러니까요.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네가 쓴 자소서, 요게 문제다 하는 점들을 콕콕콕 집어서 저희가 완전히 개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왔다면 이제 달리면 된다. 네, 하반기 공채 문이 열린 9월입니다. 아, 열심히 달리고 있는 우리 취준생들 끝까지 힘내시길 바라면서 저희 다스베이더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소서 프로필 받아볼게요. 왜 경망스럽게 저희 차가운. 네, 프로필 받아봤고요. 제가 프로필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자소서 프로필. 이름 남도한, 가명이고요. 학력은 서울 소재 4년제 재학 중이고 정책학을 전공하셨다고 합니다. 나이는 25살, 지원기업은 삼성 SDI 영업 마케팅 직무에 지원을 하셨다고 하네요. 향후 지원기업은 삼성전자 CEIM 그리고 LG전자 H&A에 지원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이사항은요, 다른 대기업들은 복붙 형식으로 했는데도 합격했는데 가장 공들인 삼성만 서류 탈락을 했습니다. 제 노력 여부와 상관없이 합불이 결정됐는데 어떻게 해야 자소서 합격률을 높일 수 있을지 검토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프로필을 보내주셨네요. 참 이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뭐냐면 노력한 자소서가 오히려 탈락을 하고 그리고 복붙을 했는데 합격을 하기도 하잖아요. 참 저도 이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비슷한 감정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곡은 굉장히 공들여서 만들었는데 별로 반응이 없기도 하고, 어떤 곡은 그냥 편하게 슥 써가지고 냈는데 이게 또 반응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노력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강쌤은요? 지원자분들이 많이 좀 오해하고 계시는 게, 열심히 하면 그거에 비례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취업시장에서는 그렇진 않거든요. 뛰어난 지원자가 합격하는 게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뭐 복붙을 해서 합격이다, 그 다음에 열심히 줘서 불합격이다, 이거는 사실은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절대적 기준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뭐 뒤에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자기소개서를 봤을 때 떨어질 만한 이유가 몇 가지가 좀 보여서, 다른 기업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삼성 SDI라면 꼭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 꼭 점검을 받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책학 전공자인데 대부분 영업을 이제 소비재가 아니라 이 전자 전기 쪽, 그다음에 이제 B2B 쪽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영업도 아니고 이쪽으로 영업을 잘할 수 있는 혹은 마케팅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그런 역량들이 좀 받쳐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프로필상에는 그게 잘 보이고 있진 않아가지고 이따 뭐 내용을 좀 보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새겨드려야 할 명언이 하나 나왔어요. 네. 네, 뛰어난 사람이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합격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떨어졌더라도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내가 뛰어나지 못해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적합하지 않아서 떨어졌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요새 배터리랑 전지 분야 주가가 좀 최고 인기잖아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삼성 SDI 지원하는 취준생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상반기 취업 현황은 좀 어땠나요? 일단은 2차 전지 분야가 뭐 알고 있는 테슬라, 뭐 천슬라, 뭐 주가 관련해가지고 뭐 동학개미들이 원전까지 가가지고
테슬라에 뭐 주식을 매입한다 이렇게 해서 언론 뉴스 등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주식이 이제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2차 전지에 대한 수요라든지 어떤 대중의 어떤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어떤 지원자들의 어떤 적극적인 그런 지원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때는 사실은 그 코로나19가 처음 터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채용을 진행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 다른 삼성 계열사와 함께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필기 전형, 삼성 고시라고 하는 이제 GSAT을 원래 오프라인으로 봤었는데 그 코로나19 때문에 그게 불확실하면서 최초로 온라인으로 해당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인사팀 관점에서는 채용 제도의 이런 급격한 변화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인력들을 서류 전형에서 합격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스펙자도 이번에 삼성 계열사, 삼성 SDI 포함해서 많이 탈락을 했다라고 해서 뭐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있었는데 그만큼 상반기 때 이제 의도하지 않게 경쟁률이 더 높아졌다라는 점.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채용을 지금 이 촬영을 하고 있는 시점이 삼성 SDI가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2020년도 하반기 이제 모집을 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워낙에 어렵다 보니까 이번 하반기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조심스럽게 지금 삼성이 원래 계획대로 그 인원을 채용하겠다라는 그런 언론 뉴스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삼성이 처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현실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아마 이번 하반기 때는 상반기 대비해서는 경쟁률이 좀 더 우리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도한 학생이 지원한 삼성 SDI의 자소서 문항도 알아봐야겠죠? 삼성은 뭐 지난 수년 동안 같은 동일한 항목을 요구하고 있고요. 계열사마다 4번 항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고 추가되지 않는 계열사가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 항목이 없습니다. 제가 왜 추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1번, 2번, 3번에 보면 역량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많이 없기 때문에 1번 항목에서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우리 지원자가 해당 직무에서 어떠한 직무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집중적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삼성 SDI 지원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찬양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본인이 입사해가지고 성장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기업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장의 목적은 곧 조직의 목표 달성과 연관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지나치게 어떤 개인의 성장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지향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본인이 해당 그 산업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왜 SDI인지 그 다음 해당 직무에 관련해서 어떤 역량을 쌓아왔는지 그런 부분 강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성장 과정이란 말이에요. 2번 항목이 1500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글자 수에 대해서 여유가 있으면 또 너무 많다라고 하시고 글자 수가 짧으면 너무 짧다라고 뭐라고 하시는데 좋게 좋게 생각하자 이거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성적 측면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떠한 그 사건을 계기로 어떤 가치관을 형성했고 이제 그러한 가치관들을 꾸준하게 지켜나가면서 자신의 어떠한 올바른 가치관을 좀 가지게 되었다. 근데 이 가치관이라는 범위가 굉장히 폭넓은데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재직을 하면서도 이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실패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든 일을 마무리하는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뭐 밖에서는 굉장히 독종이다, 그다음에 집요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그런 뭐 단어들을 떠나서 일단은 본인에게 주어진 어떤 목표를 완수하는 어떻게든 악착같이 해내는 약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고려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워낙에 다양한 부서와 다양한 구성원들과 일을 해야 되는 약간 그러한 좀 수용성에 대한 부분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대인관계적 측면에서 사람들과 좀 잘 어울릴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을 드러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1번 항목의 역량을 많이 강조 못했다면 2번 항목의 일부 항목에서 직무 관련된 역량을 기술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 이슈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우리 지원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건데 일단은 그 쓰지 말아야 될 게 그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그 다음에 호불호가 나뉘는 국가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원자 생각했을 때 뭐 성과 관련된, 젠더와 관련된 그런 민감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써봤자 본전도 못 찾아요. 그래서 괜히 그런 부분 쓰지 마시고 일단은 이 분야에서 좀 더 그 기업적 정서라는 걸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항목에 대해서 뒷부분에 구체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럼 오늘 자소서를 확인해봐야겠죠? 먼저 도한 학생이 쓴 자소서 두 분 다 읽어오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20자 총평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자소서는 문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뭐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문장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내용 면에서 조금 아쉬워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솔직한 건 좋은데 많이 위험하네? 예, 왜냐하면 지금 글이 굉장히 진솔하게 가독성도 뭐 그렇지만은 딱 봤을 때 뭔가 자기의 어떤 주관이 명확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것들을 그냥 복붙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을 좀 진솔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좋은 점인데, 근데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정교하게 기업의 그리고 직무에 맞는 어떤 정서, 가치관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위험한 그 연장선상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명확하게 본인의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제가 좀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평가는 모두 취준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란 거 알고 계시죠? 저희 응원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넷!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빵! 네, 그럼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의 항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삼성 SDI 자소서 3번 항목이었죠.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기술하시오 라는 항목입니다. 네, 그럼 다스 법칙 첫 번째,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평가 의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은 무엇을 묻는 질문일까요? 네, 앞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지원자가 이 친기업적 정서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사기업의 입장에서는 성장과 그 다음에 분배, 어떤 쪽이 더 적합할까요? 사기업은 성장이죠. 그렇죠. 네. 네. 이걸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성장 쪽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이런 항목을 물어보는 이유는 삼성은 뭐만 조금 잘못하잖아요.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수가 있으면 보도도 안 합니다. 하지만 삼성이 실수라면 이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가지고 주변에서 별의별 사람들이, 별의별 단체가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삼성 입장에서는 솔직히 억울하진 않아요.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삼성은. 근데 만약에 우리 삼성에 입사하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유는 정확하게 알고 깔 거면 그런 어떤 올바른 이 사회 이슈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통찰력,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기업적 관점에서 사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이 친구가 나중에 입사했을 때 약간 반기업적 정서를 바탕으로 사고치지 않을까, 약간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많이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사기업스러우면서 특히나 삼성이 지향하는 그러한 조직 정서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담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겠죠? 일단 우리 지원자가 영업 마케팅에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직무와 관련된 주제를 잡았다라는 거, 명확하게 본인이 뭘 얘기하겠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주제가 너무 쉽지 않은 주제인데 약간 처음 보자마자 이 친구 자소서는 내가 꼼꼼히 살펴봐야겠다, 평가자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거지. 좋습니다. 코로나19가 등등등 해서 윤리적 마케팅에 대해서 뭐 견해를 서술해보고자 한다. 서술해보고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굳이 얘기할 필요 없고 바로 그냥 서술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좀 되고 있고 어떤 특정 그 이 무신사 그렇죠? 예, 이런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에 반대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보여주는 식으로 낙지성 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금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비판하는 것까지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는 여기 보시면 뭐 지금 마케팅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고. 그래서 효율적 마케팅을 기여하는데 뭐 도움을 주곤 있다. 그만큼 많은 뭐 마케터들이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 더 자극적인 광고를 사용하면서 뭐 소비자들을 속이고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선배 마케터들이 다 사기꾼이냐? 약간 이제 표현이 너무 좀 물론 이게 삼성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 뭐랄까 그 기업의 어떤 상황과 그 사람의 어떤 그 처한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리적 마케팅과 비윤리적 마케팅으로 나눈 것도 거기에 어떤 가치 판단이 이미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 단어 자체. 네. 네. 단어 그래서 자체. 이 워딩 자체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이 주제를 갖고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이 이슈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본인이 잡았던 이슈의 긍정적인 측면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을 다 다뤄줘야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거와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측면만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지금 마케터로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건 이제 윤리적 마케팅이 아니라 마케터로서 지금 현 시대에 이런 디지털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약간 뭐 이런 관점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뭐 현황에 대한 부분이고 마케팅에 대해서 반대한다. 물론 이런 상황들이 어떠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먼저 가정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정적인 것도 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은 이렇게 좀 해줘야 된다. 혹은 나는 이렇게 또 생각한다라는 게 결론이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그냥 표면적인 것만 갖고 삼성도 이렇게 비윤리적인 마케팅하면 혼난다?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우리 지원자가 너무 지금 눈에 보이는 소비자 관점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약간 소비자 지향적 자세? 오히려 네. 보면은 약간 그런 것들이 저는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이렇게 강사의 평가를 들어봤는데요. 백수 씨는 뭐 오늘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 작가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크게 눈에 띄는 문장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뭐 혹시라도 해주고 싶은 코멘트 있으신가요? 문장 말고 이제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윤리적 마케팅, 비윤리적 마케팅이라는 그 워딩 자체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네.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처음에 코로나19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코로나로 시작을 했는데 사실 글의 내용은 코로나랑은 별로 관계가 없고 그냥 그렇죠. 낚시성 광고에 대한 글이거든요. 이게 낚시성인 것 같아요. 코로나로 갑자기 시작을 했는데 코로나 얘기는 없다. 별로 관계 없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거 코로나 이거 걷어내버리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럼 이제 제대로 쓰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다스 법칙 두 번째 증명하라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면 될까요? 일단은 우리 지원자가 이 전반적으로 지금 작성된 내용이 어떤 고민의 깊이가 떨어지거나 무조건 이게 문제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은 분명히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 지원자가 뾰족하게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할수록 더 정교하게 호불호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저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뭐 텍스트 내용들 사실은 뭐 잠깐 읽었을 때는 분명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 뒤에 이제 정도 경영을 실천하는 삼성과 동일하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경영이라는 말이 사실은 모든 기업은 정도 경영을 추구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뭐 대부분 사원이나 뭐 경영 이념, 그다음에 핵심 가치 등에 보면은 다 정도 경영을 추구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삼성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지원자가 지원하는 곳은 삼성 SDI이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이미지도 중요하고 또 마케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징이 있을 텐데 이걸 적용할 거면 그냥 삼성이 아니라 삼성 SDI의 특징과 좀 더 연결해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저는 좀 더 로열티적인 측면에서도 또 좋을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광탈의 원흉을 합격의 한 줄로 만드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네, 아까 그 지적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사실 되게 쪼잔하게 한 단어 가지고 제가 네, 시비를 걸려고 하거든요. 그 브랜드 평판을 깎아먹는다. 네, 이런 거 약간 우리가 구어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지. 네네. 그 자소서에 이제 약간 그 포멀한 글쓰기에서는 사용하기에 좀 적합하지 않은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들이 좀 이제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에서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굳이 뭐 이 도한 학생한테 지적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라기보다 방송을 보시는 많은 취준생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조금 구어체적인 것들을 좀 줄여나가는 게 우리가 자소서에서. 워낙에 흔하게 쓰다 보니까 이게 포멀하게 써도 되는 단어인가?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조금 그런 부분은 도드라지게 마련이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은 한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깎아먹어를 그럼 뭘로 바꿔주면 좋을까요? 이걸 브랜드 이미지의 어떤 훼손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네, 훼손이나 아니면 브랜드 평판을 저하시킨다 뭐 이런 거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낮춘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네, 강쌤은 자극적인 광고를 사용한 소비자들 속이고 자극하고 있다. 속이고 자극하고 있다. 아, 이 표현이 저는 좀 너무 센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마케터가 글을 읽었을 때는 야 마케팅 하다 보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뭐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이렇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 오해다라는 게 분명 있을 텐데 하여튼 이 부분이 저는 좀 너무 강한 것 같아가지고 이런 단어들을 좀 더 순화해서 표현하시고요. 대신에 전체적인 이 기조 정도 경영을 실천하겠다. 나는 윤리적으로 마케팅을 실현하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고객의 이익과 우리 브랜드 이미지를 지켜나가겠다. 그건 좋아요. 그 방향은.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이 톤을 좀 낮추는 거. 그거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전화통화 하고 싶은데 네네. 도한 학생이 지금 인턴으로 근무 중이래요. 어디 들어가셨나 보네요. 네, 일단은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또 다른 기업 취업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은 전화 연결이 아쉽게도 어렵다고 하네요. 왠지 다행이라는 마음이 드는 건 저뿐인가요? 뭔가 통화하면 굉장히 자신의 주장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실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자소서였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해드리는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한 도움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문제 의도를 파악하고 증명하는 방법까지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이제 각인시키는 방법도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각인시킬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그 소제목을 몇 개로 나누신 다음에 그 명확하게 각 단락별로 본인이 강조하고자 하는 거를 좀 보여주시면 좋겠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좀 소제목 윤리적 마케팅 이렇게 하나 나와서 본인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시한 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윤리적 마케팅 이렇게 소제목을 다시고요. 본인이 왜 이러한 주제를 잡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좀 언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마케팅의 중요성 혹은 윤리적 마케팅의 뭐 허와 실 뭐 이런 식으로 소제목을 잡은 다음에 지금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뭐 어떠한 긍정적인 측면과 어떠한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나의 견해. 나는 어떤 것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장기적으로 윤리적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지막 소제목에는 그럼 삼성은 어떻게? 이렇게 해서 SCI가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평가자도 봤을 때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뭘 얘기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좀 나눠서 얘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에 해당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장적인 측면에서 제가 가독성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문장이 약간 긴 그 바로 그 직전에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두 번째 단락에 또한부터 시작해서 해외 주요 광고 채널들은 비승인된 광고 소재 히스토리가 있다면 이후 캠페인 운영에 큰 지장이 있으므로 순간의 이익으로 향후 마케팅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해서 문장이 이제 두 줄 정도가 좀 넘어가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러한 비윤리적부터 시작해서 된다 생각합니다. 대부분 이제 문장이 두 줄 정도는 꽉 채우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장 자체가 좀 길어 보여가지고 약간은 가독성이 좀 떨어져 보여서 가급적이면 이제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이 페이지라고 한다면 한 줄 반 정도가 가장 적당한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다츠 3법칙까지 모두 알아봤는데요.
올 하반기 삼성 SDI 채용에는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온라인 지사스에 대한 부분이 이제 상시화가 됐어요. 네. 상반기 때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반응이 괜찮고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코로나19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그래서 아예 상시 채용을 이렇게 상시로 이렇게 상시화를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지원자들이 이제 그 필기 전형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각 영역별로 그동안 이제 오프라인을 대비해서 했던 영역이 아니라 온라인에 맞춰가지고 준비를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언어 영역 분야에서 뭐 지문이 엄청나게 긴 이제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제외가 되고 있어서 이제 제외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맞춰가지고 좀 더 자기 이제 필기 전형에 대한 부분 맞춤형 준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삼성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대다수의 이제 기업들이 그 직무 분야에 대한 어떤 특화된 역량들을 더 많이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가지고 이 면접을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 그것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다스베이더는 삼성 SDI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도 떨어진 저희 남도한 학생의 자소서를 확인해 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될 부분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단호한 워딩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공격받을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자소서가 됐죠. 그래서 저는 글을 다 쓰고 퇴고하는 과정에서 좀 스스로 셀프 공격을 좀 해보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공격받을 여지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스스로 좀 체크해보는 그런 눈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제가 지금 아직도 이 지원자의 글을 또 읽고 있거든요. 왜 이 글을 또 읽고 있냐면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음에 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또 위험하게도 보이거든요. 제가 지금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분명히 평가자들도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호불호가 나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뭐 세부적으로 이제 이야기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가산점을 준다라는 느낌보다도 아마도 이 친구 정서에 부합된다 그렇지 않다 아마 이렇게 구분할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추측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글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좋은 것이지 그 총점 자체가 엄청나게 높은 이런 가산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느낌보다도 딱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뭐 그냥 무난하네 나쁘지 않네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게 더 중요한 항목이다라는 것을 거듭 강조드리면서 솔직한 것도 좋고 구체적인 생각을 보여주는 건 너무 좋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호불호가 없이 톤을 조절해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 꼭 다른 지원자분들도 좀 주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다스베이더의 공식 평가 의도를 파악하라, 증명하라, 각인시켜라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뺨!